장사하다가 말았어? 쉬어요? 옛날에, 예. 어? 지금 노냐고? 예. 어? 지금 놀아요. 응. 엄마는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내 장사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네, 사주. 남의 밑에는 못 있어요. 네, 사주팔자가.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남자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어?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도 엄마 어렵고, 어? 네. 가정을 지키기도 어렵고, 사람들 인간과의 풍파도 많은 사주고, 맞아요. 어? 사람과의 풍파도. 이렇게 부딪혀야 돼. 엄마는 누가 보면 싸움닭이라고 하겠어. 그지? 엄마가, 그 원인이 엄마가 아니어도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다. 제가 이 불의를 보고 못 참아요. 남자 사주라서 그래. 어? 꼭 남자같이 살아라. 그런 사주야. 그런 사주인데 올해 무슨 뭐 관제가 꼈어, 엄마? 관제요? 어? 뭐 소송할 일? 어? 돌아온 지금요, 네. 2004년도에. 네. 뭐 문제 이때까지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간다 소리가 나와. 있어요? 딱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어. 그게 나쁜 소송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유산이 땅이 생겼는데, 그게 저 혼자 명의가 아니고, 저한테 이게 돌아온 사람의 아들이 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돼 있는 네, 거예요. 상속인이.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금을 내라고, 취득세를 내라고, 상속세인가 뭐, 날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쪽하고 연락도, 그쪽도 안 되고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된다는데, 저도 뭐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하고 뭔가 연락이 닿아야 이걸 해결을 할 텐데, 제가 경찰서에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 찾으려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찾았어요. 연락이 됐는데, 저하고 뭐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소송 관제 들어왔다고 엄마. 응? 이렇게 관제로 해서 소송으로 갈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없는데. 네. 그것도 소송이잖아요. 관제고. 그죠? 그게 소송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게 엄마가 잘, 제가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땅 문제가 잘 해결되려는가 어쩐가 싶어서. 그거는 이제 소송 붙어가지고 엄마 권리 찾는 거고 그쪽 권리는 그쪽 권리 찾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버려두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하시고 이제. 그래서 관제 소송이 조금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삼재바람이 불어서 엄마가 몸으로 좀안 좋아. 몸으로 갖다 치는 격이고 엄마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엄마는 조상 가물이 너무 심해요. 이게 무당할 사주는 아닌데 조상 가물이 시다 보니까 나 편할 때 있다가 완전히 안 좋으면 확 꺼졌다가 그렇게 조금 인생살이가 엄마가 그래왔단 얘기야. 저 얼마 전에 지금 요 신정 바뀌기 전에 좀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건강에도 올해 문제가 2023년도에 개묘년에는 엄마가 건강으로 갖다 때렸다, 쳤다, 맞았다. 살아 지금 엄마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 누가 도와도 도왔다. 어? 그런 소리가 나와요. 어? 많이 안 좋았었죠, 건강. 11월 17일에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예요. 왼쪽 전체로. 그쵸. 팔도 못 뭐, 움직여. 풍이래? 이래갖고, 그러갖고 이제 얼른 119 혼자 있었으니까 119에 전화해갖고, 하나병원이 제일 가까우니까 네. 하나병원으로 가자 해갖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뭐 CT 찍고 했는데 뇌출혈인 거예요. 그러고 44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나왔어요. 네. 여기 잘 저기한 거야. 30일 날 나왔어요. 12월 30일 날. 안 그랬으면 엄마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래도 저는 뇌출혈 치고는 빨리 일어나요. 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60이 되는 개면에는 내가 몸으로 갖다 치는 형국이었다. 그 소리가 나와.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소리는 나와.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은 계속 조심을 해야 돼. 하기는 앞으로도. 앞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막 엄마는 골절같이 보이고 뼈가 부러지는 게 보이고 이래.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맨날 놀 수는 없으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 아파서 못하니까, 그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파서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제가 애기 하나 키우면서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기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어요. 12살인데 12년 동안 개만 키웠어요. 애를 늦게 낳으셨어? 뭐 애기 데리고 온 애기야? 아, 얘기하셔야지. 어차피 엄마 얼굴 안 나가니까 상관없어. 애 데리고 와서 엄마가 업둥이처럼 키웠냐고. 아니, 업둥이는 아니고. 제가 뭐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업둥이야. 말하자면 엄마 자식은 아니잖아. 엄마 뱃속으로 난 자식은 아니단 얘기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엄마가 업둥이를 키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옛말로 하면 업둥이지 뭘 그래. 누가 놓고 간 건 아니어도. 그랬단 소리가. 그 아이가 12살이야? 네, 만으로. 만으로. 지금, 아니, 지금 새해니까 또 나이가 바뀌었겠네요.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요. 그러면 이제 옛날 나이로 말하면 14살 되는 거예요. 걔 하나만 보고 살았다? 예. 응? 예. 14살 된다고. 아기는 똑똑한 것 같아. 아이가. 똑똑하고 맑아. 어? 애가 맑은데 성격에 문제가 있어 보여. 성격이야?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아이가. 성격은 그 욱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참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격의 애기가 분명히 문제는 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는 잘 애기를 잘 그 해야 돼. 참을성, 참는 거 이런 거를 조금 가르쳐야 된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저 뭐야 갑진년 돼갖고 이제 화환갑이잖아. 화환갑 들어갔고. 엄마가 뭐를 다른 뭐를 하는 것보다 뭐 문서 들어오는 거나 잘 잡고 엄마 앞으로 들어오는 문서나 잘 잡고 이동의 변동수도 들기는 했어요. 엄마가 그러면 그때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엄마는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야. 안 돼. 엄마도 욱이 엄청 심한 사람이야. 욱하는 거. 아, 예, 맞아요. 제가 그래갖고 애도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릴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제가 욱하는 게 있으니까 얘도 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걸 안 보여야 된다고. 이제는 많이 저도 많이 가라앉히죠. 그래서 그 욱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엄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묻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예. 저기, 저하고 이제 이혼한 남자를 잠깐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 개띠인데, 70년 개띠인데, 4월 18일 생인데요. 이혼은 했지만, 애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아들로 인해서 계속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쓰러졌을 때도 보호자가 없어서, 애는 어리니까 학교 가서 안 되고, 그 남자를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꺼이 다 해주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양육비니 생활비 줘서 우리가 다 살았거든요. 이혼하고도. 근데 지금 저 왕래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지금 뭐 그렇다고 같이 살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어떻게 계속 잘 지내도 되겠나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금 상태로 사셔야 돼요. 예. 같이는 못 살아요. 예, 맞아요. 어? 예. 같이는 못 살고 지금 상태로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책임감 갖고 하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한대. 엄마가 무서워서. 책임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냥 사셔야 된다. 다 두 분이 합치거나 이거는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다. 예. 그런 상태로 그냥 사세요.
또 물어볼까? 아니요. 이제 되셨어요? 네. 어? 엄마 너 들어오는 문서 그거 관제 소송 붙은 거나 잘 어떻게 해결하시고. 문서요?